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정치입니다. 도역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세포탈로 이렇게 고발이 되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뭐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뭐 이런 식으로 5억 5천 이렇게 병가가 돼요. 병가가 되면 5억 5천은 이제 집행유예니까 그냥 풀려나기는 나는데 이 벌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노역장 유치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50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50일 동안 간 분을 어제 이제 뵀거든요. 제 이제 의뢰인이었는데 2016년에 이제 노역장 유치를 갔는데 2020년에 이제 전화는 한번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만났죠. 반가운 마음에 어제 이제 마침 전화가 돼가지고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주 이제 핸섬한 얼굴이고 젠틀한 사람인데 저를 이제 형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잘 따르는데 그렇게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노역장 유치를 이제 벌금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벌금을 안 내면 지명수배가 돼요. 지명수배가 되면 이게 계속 이제 지명수배가 되니까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공개적으로 뭐를 나서서 뭐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명으로 나와서 또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명수배가 어차피 이제 안 내면 지명수배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벌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노역장 유치 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 이렇게 하다가 잠깐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잠깐 오시라고 하면서 뭘 이렇게 신원조회 딱 해보면서 아 기소가 떨어졌네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는 싶진 않은데 규정상 일단 수갑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도소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독방에다가 한 5일을 독방에서 지내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5일 지내는데 물론 이제 독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적응해라 수용소 생활을 교도소 생활을 이제 적응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5일 동안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도 멘탈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아 여기서 뭔가가 다른 뭐 이렇게 자살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50일을 있는 동안에 아니 그 노역장 유치 조세포털 조세범으로만 이렇게 고발된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하도 이렇게 교도소마다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일반 이렇게 절도죄, 사기죄, 뭐 폭행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 섞어서 지낸대요. 그런데 한 방에 이렇게 열몇 명이 이렇게 지낸대요. 그러니까 앉아 있기도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서로가 이제 언쟁이 붙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 이제 글을 썼대요. 글을 쓰고 계속 이제 자기
글 쓰면서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주먹 좀 쓰는 애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제 달라들고 막 그런 거를, 그래도 마침 거기에서 그 지역에 조폭에 부두목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이제 자기를 잘 봐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굳은 일은 안 당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다 좀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99.99%가 다 내 탓이죠. 내 탓. 그리고 뭐 0.01%는 뭐 세상하고 저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좀 그런 탓이 있고, 모든 거는 다 내 탓이죠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로가 인연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그게 이제 수행자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그게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분이 상당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는 이제 저보다 좀 어리는데, 그래도 이 상당히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는데 상당히 이제 점잖게 생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매출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뭐를 도급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거를 했는데, 매출을 하면은 매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회사가 있으면 매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매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출을 세금 계산서를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돈이 안 와버려요. 왜? 이게 이제 자꾸 외상 주다가 나중에 부도나 버리잖아요.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매입은 자기는 이게 돈을 줬는데, 아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용은 발생했는데 매출은, 그러면 매출을 까야 되잖아요. 매출을 감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출은 이미 세금 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끊고 나중에 돈을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법에서 정리를 하느냐 모르죠.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세무사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8년 동안 이 사람을 기장을 했는데 세무사인 줄 알았더니 사무장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 세무법인의 세무사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사무장이더라 이거예요. 사무장이. 그래서 누구 이름을 빌리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 사람이 세무사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에서 이 사람 보고 이 매출 한 거 세금으로 정리를 해주라, 내가 못 받았으니까 알았다 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사업만 열심히 한 거죠. 사업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생겼다고 불러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 이 사람이 이게 비용을 부풀려 버린, 이거를 그냥 부풀려 버린 거예요. 예? 매출이 가령 10억이고 매입이 5억이었다. 예? 그러면 이게 수입이 5억이잖아요. 5억인데 여기서 3억이 안 들어왔어요. 3억이. 그러면 여기서 3억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2억에, 수입을 2억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세율 해가지고 소득 해가지고 이제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은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세법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버렸냐. 이거를 이제 대손을 떨어버리면 돼요. 대손. 대손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를 하면 돼요. 또 대손세액 공제라고 그런 게 있어요. 법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2억을 어떤 식으로 맞춰버렸냐면은 이 5억을 7억으로 이렇게 늘려버린 거예요. 부풀려버린 거죠. 부풀려버렸다. 부풀려. 이런 식으로 쉽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2억 부풀린 게 이상하게 세금 계산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신고 서류를 보니까.
이거는 아주 뭐 황당한 거죠. 저런 식으로 하여가지고 세무서에서 그게 안 걸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자격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세무 공무원 만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 만나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나가지고 뭐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무조사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것그 자체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 아니, 난 몰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내가 절대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겠다. 그런데 포털로 고발만 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내가 저 사업을 해야 내가 이렇게 다시 세금을 낼거 아닌가. 이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국세청,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적출을 하면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이. 예? 고발을 해야죠, 이게. 신고방해죄로 해가지고, 그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세 포탈을 왜이 사람이 했다고 고발을 하면서 왜이 사람은 공범은 이 사람을 같이 고발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태반이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무사를 감싸가지고, 아니 이쪽에 납세자를 조세 포탈죄로 고발을 하면 이 조세 포탈죄를 하게끔 한 사람이 누가냐 이거예요. 세무사 아니면 사무장이죠. 물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이 뭐가 있냐면, 아, 시켜서 했다, 이거, 시켜서. 아니, 시켜서 해도 고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의가. 포털의 고의가, 이 비용 부풀리는 고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조세포탈 이런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줘야 돼요. 고발을 안 해주면은 검찰이 그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공소기각입니다.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국세청이 고발을 안 해줘. 왜? 내 식구들이니까.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만만한 납세자들만 고발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검찰에 붙들려가면,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가 이 사람의 이제 계좌를 다 떠들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응? 떠들어 봐가지고, 뭐를 확인해 본다고. 뭐 대기업에다가 이제 뭐 납품하고 뭐 이러니까. 뇌물 준거 있는가? 그런 거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갑 계좌를 다 떠들어 보는 거예요. 떠들어. 다 있는 계좌를 다 떠들어 보니까 골프, 그 흔한 골프 회원권 하나도 없더라. 에?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당신 말이야. 좋게 풀어봐. 나한테 풀어봐. 에?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재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본인은 그 함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포털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상 현실에서 사업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뭐 그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가정은 이제 처참하게 다 무너졌고 또 남의 가정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현실이라는 것이 강자의 논리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그 을을 수그리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까발리려고 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검사도 마찬가지죠. 연나대왕 앞에 가가지고 너 살아온 거 한번 너 공짜 인생 얼마나 살았는지 너 공짜 먹은 적 없어? 이런 식으로 까발려 보면은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걸릴 검사가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재단하고 그게 다 권력이 있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네가 간섭하지 말고 너는 걸렸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혼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회사 이렇게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다 경매가 돼 버린 거예요. 경매가 돼 가지고 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당해 가지고 세금 과세처분 나와 버리면요. 대기업분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예민해 가지고 안 줘요. 절대적으로 뭐를 일을 안 줘요. 미리미리 그리고 회수할 거 미리미리 회수해 버리고 그러니까 흑자부도가 되는 거지.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회사가 잘 되고 한 방에 그냥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과세처분 맞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조세범으로 고발돼 버리면 아니 내가 여기 있어야 뭐 세금이라도 그럼 벌어가지고 내는데 사업을 해야 벌었는데 아니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과세처분 당해버리면은 회사가 망가뜨리죠. 사장이 들어가 버리는데, 교도소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문 닫으라는 거죠.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때가 이제 뭐 고1, 중2, 이게 이제, 아들이고, 이게 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다 그래도 그때, 한참 사춘기 때 정서가 예민할 때 아버지가 교도소 간 거를 보고 자랐는데 그래도 성실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다 대학교 갔다 올해 이렇게 대학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거는 기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전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은, 확,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그 사무장이라든지, 그 검찰에서 당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잊어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기는 한다. 그리고 자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해주던가, 거래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뭐, 아예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세상 인심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 사람들 가정까지도 뭐 내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나지 않았다. 일단은 그 고민이 많았는데, 예?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당할까?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대로 놔둬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거를 다 참고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잘 참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더 선한 마음을 써요. 뭐를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뭐를 이렇게 비판하고 막뭐 달라들고 막그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하고 그런 게 틀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본인은 이제 더 깊은 거를 생각하고 더먼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선한 선하게 그때 얼굴에는 지금 얼굴이나 이렇게 항상 그 모습이 그대로고 항상 웃어요 웃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웃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웃음이 이렇게 밝게 웃고 허탈하게 해탈하듯이 그렇게 웃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참 애플을 이렇게 즐거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조세 포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예전에 조세 포탈 이런 고발일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2003 2년 이제 그 당시 이후부터 막 이게 뭐이 조세 포탈은 말이지 이게 세금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형사범죄화 시켜라
나는 그 정서였어요.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기류가 젊은 투사들이 그때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쌍둥이 이쪽에게 이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다 형사범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금하고 세금을 자꾸 이게 형사범죄화 시켜요. 형사. 형사범으로 처벌을 해라. 형사범으로 처벌해라. 세금. 세금 안 내고. 세금을 포탈하고 이런 사람은 형사범으로 처벌을 해라. 그러니까 실적 내려고 이제 체납처분 멘탈제도 막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봅시오. 이게 수천억을 빼먹는 사람하고, 예?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같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 실적이 있느냐, 이쪽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또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남불. 거학은 빠지고, 일반, 선량한 사업자들만 걸린다, 이거요. 뭐, 선량한 사업자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반발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처벌할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이 흉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지 장카를 잡고 이렇게 앞에 부도나가지고 그거 세금 세법 사무장한테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예? 그거를 제가 이제 1심을 이렇게 져가지고 유죄 돼가지고 왔는데 2심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뭐를 적어가지고 하니까, 재판장님이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래서 1시간 넘게, 1시간 20분인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주는 그런 소송 사건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재판장님이 참 배려를 해줬다. 그런데 이제 주심판사가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배석에. 인상이 좀 이렇게 아주 깐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확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수정신고를 해가지고, 수정신고해가지고 세액이 깍, 예? 세액이, 만일 포탈이 10억이면 이게 수정신고해가지고 5억이 됐으면 5억이 이게 그 포탈 세액인데 왜이 10억으로 한거이 자체가 잘못됐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아니 법대에 있는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 자기 마음을 빡 드러내면서 빡톡 쏘듯이 그렇게 하더라는가요? 하더라는가요? 저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서 사업자로서 본인이 한번 이제 세상살이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불복 사건을 워낙 많이 하고 겪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이 세금하고 관련된 사람들, 입법이든지 조사든지 그리고 이렇게 불복이든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집안에 어떤 세금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꼭한 명씩 있어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실을 알고 실정을 한다. 그냥 이렇게 법정 보고, 또 잘못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제 유튜브를 처음으로 봤대, 어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자기는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그게 구구절절이 오더라 이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거에, 아니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뭐든지 입증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죄로 만들어 놓고, 너가, 무죄라는 입증을 네가 해봐. 내 의심을 0%로 만들어 봐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곳권행정이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너무 쓰라리더라. 내가 그걸 어떻게 그게 0%를 만드느냐.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지. 내가 100% 유죄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지. 왜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냐. 이거죠. 현실에서 닥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실감이 나죠.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위태위태하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거 이제 언젠가는 걸릴 건데 문제 터질 건데.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이렇게 유튜브를 어떤 내 홍보의 차원에서 이렇게 찍었다 그러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걸 캐치를 한다 이거죠. 그게 그 제가 했던 그런 말들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현실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이제 세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결국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 제 책을 이렇게 적었던 것들을 다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세, 세금 이거를 자꾸 형사범화해가지고 뭐를 의단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 앞부터 할 사람을 장칼을 칼을 들일 덜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대야지 자꾸 엄한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한테 대가지고 그게 뭐가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가 예산도 빼먹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도 크게 몇 천억씩 빼먹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고 그거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연루된 네트워크들 그런 네트워크 세력들을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잡고 맨날 어디 이런 식으로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흑자부도 이런 사람들을 다 전과자 만들어가지고 노역장 유치시키게끔 하고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